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백금발을 하실 거예요. 백금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탈색을 하신다 그러면 가루 탈색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피카의 올렌시아에서 나온 톤업 라이트닝이라 그래서 크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로션 타입의 크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오늘 제가 할 건데요. 톤업 라이트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올렌시아의 그러니까 9% 산화제의 9%예요. 30볼륨 9%짜리를 가지고 제가 1대1로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저는 두피에서 저희가 0.5 띄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두피부터 쫙쫙 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20분 방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 빠졌나 보고 제가 또 한번 열처리 하면서 또 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산화제 9%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프로테인 3펌프를 넣어서 그 두피 먼저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이 14레벨 이상 예, 뽑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네, 자, 지금 20분 지났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와우, 엄청 깔끔하게 뽑혔는데요. 네, 자, 제가 지금 한번 걷어내 볼게요. 제가 원하는 레벨만큼 지금 이 우리 고객님이 머리가 한 번도 안 했던 버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4레벨의 모발을 갖고 계셨거든요. 네, 어때요? 깔끔하게 빠졌죠? 네, 근데 저는 백금발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 여기 보시면 톤업 라이트닝 있죠? 톤업 라이트닝에다가 산화제 9% 해서 제가 여기다 제도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피는 안 할 거예요. 예, 오히려 두피는 안 건드리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고객님들 보시면 산화제 9%를 하면 지금 불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여유롭게 계시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예쁘게 제가 깨끗하게 걷어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2차까지 하고요. 거의 지금 20분 다 됐어요. 근데 어때요? 깨끗하게 잘 빠졌죠? 네, 제가 원하는 18레벨까지 다 빠진 것 같아요. 깨끗하게, 건강하게. 네, 자, 보시면 깨끗하게. 네, 야, 좋습니다. 톤업 라이트닝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깨끗하게 샴푸하고요. 아까 만들었던 보색 우리 샴푸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나와서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그 보색 샴푸 만들었잖아요. 청색을 7g, 그 다음에 보라색을 3g을 넣어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거는 이렇게 보라색은 안 되지만 보색 샴푸처럼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네, 변하고 있습니다. 백금발로 네, 자, 지금 너무 신기해요. 네, 백금발로 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 쉽게 저희가 백금발을 연출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5분만 방치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게 염색처럼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노란기가 잡히면서 너무 신기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 지금 백금발로 변하고 있고 얘네도 지금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이야, 신기합니다. 네, 백금발 고민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도 고통스럽지 않고 저희도 쉽게 네,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가지고 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톤업 라이팅으로 해가지고 네, 노란기가 이제 잡히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만 방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점점 백금발이 돼가고 있어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백색이 나왔으면 샴푸하면 되겠죠.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놀랍습니다. 예, 우리 이거 왜 보색 샴푸로 한다 하면 막 보라색 손에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여기서 백금발이 됐어요. 연출이.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와우. 네, 끝났어요. 우리 지금 3시간, 4시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나니까 백금발이 다 됐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놀랍습니다. 네. 또 이런 방법이 있네요. 저도 놀랍는데요. 벌써 백금발 다 됐어요. 네. 거의 다 됐죠. 그죠? 백색 나왔죠.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벌써 나왔어요. 벌써. 네. 샴푸 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제가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